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2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9월 월말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제주 이경주에서 10번 1번, 10번 지리산은 대가리고, 뭐 1번 제1강자, 그래도 나름 아나짜리였는데 현장에서 대끼리로 팔렸어요. 5.5배 적중으로 출발을 했고, 제주 3경주였습니다. 8번 정우질주를 달라박스 대가리로, 3번마 환상지호 쌍복식 8번 3번 13.4배짜리 완짱으로 한 방으로 조졌습니다. 그 다음 제주 6경주에 1번마 드림매직이 대가리로 팔렸고 후착이 여러 두가 팔렸죠. 자, 3번마 아신 아예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했는데 3번 2번이 들어왔으면 좀더 배당이 나왔을 건데 3번 1번 일단 7.8배짜리 대끼리가 8번 청룡불빛이었죠. 1번 3번 거기에 2번 매력투혼까지 12.6배 삼복승도 10.8배가 나왔고요. 부산 5경주 A급 승부 쌍승시까지 짭짤하게 걷어먹었죠. 1번 스트라이딩맨 11번 스카이그릿 두 놈이 완전히 대가리로 팔렸죠. 대끼리로. 거기에 뭐 6번 글로리 강서가 팔렸고.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2번마 스카이 영웅을 노렸고 성공을 했죠. 자, 2번, 1번, 5번. 야, 이것도 21.4배 적중인데, 조철의 주력 한 방이 2번, 5번. 복승식만 해도 한 30배가 넘었는데요. 2번, 5번. 완장에 2번, 1번은 방어로 가져갔는데, 야, 그 5번이 따는 듯 하더니 못 따요. 그래서 2번, 1번, 5번으로 조금 아쉬운 적중이었습니다. 21.4배, 삼복승 15.3배. 야, 그런데 이게 오늘 고배당을 또몇개 놓쳤고, 또 부산 7경주 A급 승부는 그냥 한방 널널이 끝난 거 아닙니까? 1번 해남 해머를 대가리로 갔어요. 2번 금화 휴즈이트가 아니고. 그 1번, 2번 A급 한 방으로 완장으로 조져놨는데 스타트하면서 혜선이가 또 대가리 쳐받고 낙마를 하면서 그냥 마필 혼자 날라들어오면서 1번, 2번 한 방으로 끝났죠. 자, 이런 것도 경마의 한 부분이다 하고 제가 아쉬움을 문자로 보냈었는데요. 경마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뭐 어떤 분은 혜선이가 일부러 낙마했다. 이런 뚝섬시대 경마 얘기하고 계신 분 계신데, 그런 우리 조철 스타일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일부러 낙마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 4경주, 부산 4경주도 1, 3착이었는데, 1번, 3번, 5번 들어왔는데, 제가 달러박스 5번 퀸앤드서브를 대가리로 놓고 1번, 3번 했는데, 다 왔었다입니다. 야, 삼복승만 한 37.4배. 뭐, 이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8경주 메인도 2번 아너칼을 놓고 때렸는데, 2번, 1번, 5번은 주행 정지가 됐고, 2번, 1번으로 끝났다 싶었는데, 끝에 가서, 백판짜리 까르페 바벨이 또 덮쳐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조철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짜릿짜릿한 마본도 있었고, 비록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아, 조철의 마본을 보니까, 이런 백판짜리도 마본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런 백판도 꽂히는구나. 아, 이런 거를 또몇번 보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경마는 적중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금요일 경마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기대를 하면서 자, 과천
2379열하나, 제주는 346.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7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나머지 경주도 오늘 좋은 경주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가 나름 꽤 많기 때문에 적중 경주도 조금 더 많이 나올 그럴 하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부탁 말씀드리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2세 루키들 경주인데요. 12번 마 두손 오픈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12번 두선 오픈이 직전 경주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죠. 이역기수가 선행을 쏘고 나가면서 갖다 꽂았는데 자, 요번에 이역이가 아니고 임다빈이에요. 외곽에서 편하게 다시 한번 선행을 가면 뭐 1200m도 편하게 가면은 버티겠지만 자, 최외곽으로 밀려있는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가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경주다. 그렇다고 뭐 딴 놈 노림수가 없다면 놓고 가야 되겠지만은 자, 요번 경주에 12번 두선 오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승부 포인트는 12번 두선 오픈 요 놈은 받쳐만 놓고요. 달러박스에 중배당 한 방으로 승부를 한번 봅니다. 자, 뭐 한 마리 이 중에서 달러박스로 아마 현장에서 제가 놓고 갈 마필은 2번마 태평 레전드입니다. 이동화 기수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인데요. 1200 경주거리 경험이 있고 직전 경주 초반에 좀 경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상태 좋고 자, 그래서 2번 태평 레전드는 승부의 한 축을 이룰 것이고 자, 여기에 아나짜리 한 방이 우리의 주력 승부 마건이 될 것입니다. 자, 12번 두손 오픈을 받쳐만 놓고 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번째 승부 자신있게 한 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혼합자군 1200 별정 A형. 혼합자군 경주이기 때문에 대가리 상금이 4,125만원. 한구라 상금이죠. 너도 나도 전부 들이대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오늘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인데요. 여기서 상한 감방 좀 시원하게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 문세영 기수의 10번 마 콩나물. 야, 무슨 말 이름을 콩나물이 뭐예요? 참, 이 희한한 마주들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마주라면, 아, 내 비싼 돈 주고 사는 마필 마명을 콩나물이라고 짓고 싶습니까? 참.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문세영 기수가 이 2번 프라임 크라운하고 같이
예, 프라임 크라운을 능검을 받았는데, 얘를 패대기 쳐버리고, 얘도 말값 1억이 넘는, 1억이 훨씬 넘는, 1억 5,700인가요?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말이에요. 잠재력도 있는 마필이고. 얘를 버리고, 콩나물에 올라갔다. 이거는, 뭐, 잠재력은 2번이 더 있는지 몰라도, 즉시 전력으로는 10번이 더 낫다. 뭐, 요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 선입 전개 가능하죠. 밀고 나가서 선행도 가능하고. 하지만, 까딱해서 만약에 얘가 모래를 맞는다면은 외곽에서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상을 담보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주고요. 자, 또한 마리가 팔릴 마필들 중에 쭉 보면, 자, 이 2번 마 프라임 크라운 얘도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문세영이가 얘안 타고 10번 콩나물로 갔어요. 1억 5천짜린데. 엔간한문 이런 마필들 처음부터 타면서 소나기에 잡아놓을 텐데 얘를 날렸어요. 기대감이 좀 덜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마필들 이놈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뭐 2번 프라임 크라운도 많이 팔리고 10번 콩나물은 대가리 팔리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마 경주에는 잘 봐야 됩니다. 잠재력이 어떤 놈이 있고 느닷없이 선행을 갖다 튀어나갈 놈이 어떤 놈이고 자, 이번 경주 선행갈 놈들이 많아요. 2번 프라임 크라운 그다음에 10번 콩나물 11번 코리안 드림, 12번 월드 피플. 얘는 능력이 아직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선행 마필들은 다 외곽으로 밀렸고. 자, 요런 틈새를 노릴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이 짭짤한 놈한 마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자, 요 놈을 대가리로 간다면, 자, 뭐, 콩나물에 한방 조지고, 콩나물이 삽질할 경우에는 배당으로 받아 먹으면 되겠다. 정리되죠?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번째 상한가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승부처죠? 7경주 갑니다. 7경주. 두 번째 메인이에요. 연속 3경주에 이어서, 7경주도 메인인데. 자, 5군 1800이고요. 레이팅 35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7경주. 아, 이거를 제가, 저거를 안 써놨네요. 7경주가 최대 승부인데, 이거는 한강 캡틴. 한강 캡틴. 요 놈을 뒤로 돌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에 쥐어짰던, 직전 경주 쥐어짰다. 쥐어짰다는 표현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빠이 갖다 조졌다는 얘기예요. 신영철이 선행 갔죠, 직전 경주에. 채찍을 맞으면 갈지자로 좀 사행하는 끼도 아직 있고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아직 미완성의 그런 신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강력하게 또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이다.
8번마 한강 캡틴은 직전 경주에 쥐어짰던 놈이다. 쥐어짰던 놈이다. 자, 이제 승군했는데요. 경주거리도 1800으로 늘었습니다. 직전 끝걸음이, 요거 보시면, 봅시다. 8번 한강 캡틴. 41초 2예요. 뭐 39초도 아니고 40초도 아니고 41초 2. 그냥 걸어 들어왔어. 걸어 들어왔어. 응? 선행 가서 걸어 들어왔어요. 크리솔라이트가 완전히 그냥 딸 뻔했는데 버티기로 근근히. 자, 이번 경주 저는 승군전에 경주거리 1800 1700에서 그나마 끝걸음 41초 1로 걸어 들어왔는데 경주거리까지 늘었다. 그럼 선행을 편하게 가겠느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안쪽에 2번 마 마주카보이라는 마필이 맘먹으면 선행이죠. 정정이에서 빅투아르까지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9번 에덴의 동쪽 정우주기수 직전경주 선행가서 다 와서 잡혔죠. 다시 한번 밀고 나갈 거고요. 헤리카스미가 기승을 한 11번마 백령이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빨리 달라붙일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8번마 한강캡틴 저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얘를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그래서 이번 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조철이 잘 판단을 했겠죠. 한강 캡틴 요놈이 들어오면 본전입니다. 한강 캡틴이 들어온 본전이고요. 우리는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중배당으로 제가 볼 때 주력 한방이 한 30대짜리 정도 완짱으로 한방을 노려보겠습니다. 배당판에 쩔지 마시고 주력 한방 메인 승부의 한방이면 요거 한 경주로도 상황이 나죠.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중배당 한방 짜릿하게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자, 다음 후반부 네 번째 승부처 과천 9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요거 오랜만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과천 9경주가 달러박스가 이거를 제가 바빠가지고 바꿔놓질 못했어요. 자, 요거는 찍어먹기 한 방인데 7번마 한센스타입니다. 한센스타 요놈 놓고 예측권 10장 완짱입니다. 예측권 10장 완짱 한센스타를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네 번째 승부처입니다. 한센스타 직전 경주 루키스테이크스 상당히 편성이 쎘던 그런 편성이죠. 상금도 많았고요. 거기서 선행으로 내빼가지고 캡틴 PK라는 마필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선행 가서 버텼던 센 편성에서 나름 잘 뛰었습니다. 한센자마 한센스타. 자, 송재철이 자 승군전에 담량 2점까지 있고 물론 승군전에 좀 상대가 세진 맛은 있지만 6번 울트라삭스가 좀 빠르죠. 자, 그래도 얘는 무리하지 않으면 외곽 선입으로 따라가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7번 한센스타 요놈을 대가리로 가는데요. 현장에서 대가리를 후착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인터벌을 좀 줘놓고요. 일단은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예고를 드립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조철이 후착 한 방으로 노리는 마필이 현장에서 상태가 기대 이상으로 좋다. 승부 의지도 만빵이다. 자, 그러면 굳이 인기 1위를 놓고 때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그뭔 경준가, 아따 열받는 것도 갑자기 생각나네. 멋진 승부처였는데, 아, 1번, 8번이었죠. 부산 육경주에. 8번 대지여정사. 야, 이김이 거기에 백판 3번 낭만대로 1번, 8번 메인 한방 20배짜리였어요. 거기에 1번, 3번 50배짜리 연병을 하고 1번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8번, 3번 999가 나왔죠. 이런 게 경마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더 과감하게 8대가리 놓고 갔으면 90배짜리 먹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 팔리는 1번을 무난하게 대가리 놓고 갔더니 그 사닥질을 합니다. 자, 요번 경주도 그런 승부처가 갔다 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7번 한센스타를 놓고 들어가는데, 여기 노림수 아나짜리가 현장에서 쎄하다면 아예 요놈을 놓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놔야, 야, 이 새끼야, 니 진검다리에서는 7 놓고 간다며 현장에서 바꿨어. 아, 그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요런 말씀을 좀 드려놓는 거고, 자, 어쨌거나, 7번을 놓고 노림수 한 마리가 있다. 요놈에다가 예측권 10장, 뭐, 가도 안 되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또몇두 보입니다. 배당판 바람만 타고 없어질 놈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막권 정리하고요. 아나짜리 한방 노려가지고 멋지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으로 열리는 마지막 11경주. 자, 요것도 제가 안 써놨는데. 대가리 마필이 뭡니까? 7번마 플라잉 스타예요. 야, 이 7번마 플라잉 스타,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다.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세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자, 7번마 플라잉 스타는 직전 경주에 빅투아르 기수가 후회 없이 때렸습니다. 후회 없이 때렸어요. 그런데 이빠이 조지고 4착을 했죠. 4착. 앞선 전개 외곽 2반매 잘 물고 갔습니다. 끝걸음에서 밀렸어요. 머니크라운한테 따였는데 결국은. 자, 7번마 플라잉 스타. 야,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저는 많이 뛰었다고 보는데, 얘가 그 코리아 오크스에서 4착, 루나 스테이크에서 5착. 요것 때문에 조금 더 팔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그 다음 경주는 안말 경주였어요. 안말 경주에서, 안말 대상 경주죠. 경기 도지사배. 여러 가지로 무조건 직전 경주는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바닥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물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7번마 플라잉 스타를 뽑고 가거나 뭐안 된다고 말씀은 드리질 않겠습니다.
자, 7번마 플라잉 스타보다 여기는 노릴마필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그래서 7번마 플라잉 스타는 요것도 잘해야 받치기다. 와봐야 후착 아니면 받치기. 자, 노리는 대가리는 직전경주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직전경주 전개가 꼬였어요. 직전경주 전개가 꼬였고 기승기수가 강하게 직조로 다시 한번 빡빡 갈아놨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 적정거리를 만났다. 적정거리를 만났다. 요런 마필이 하나 강력하게 지금 팔리는 7번마 플라잉 스타를 날리러 갈한 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마지막 메인 승부처. 7번마 플라잉 스타가 들어오면, 뭐, 조금만 먹습니다. 조금만 먹고, 메인 한 방, 마지막 입가심으로, 마지막 오사마리로, 시원하게 갖다 조질 테니까. 자, 마지막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가 3경주, 4경주, 6경주인데요. 제주 3경주, 4경주, 6경주.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 금요일 제주, 역시 제주는 뭐 그런대로 무난하게 선방을 했는데, 부산 경마에서 좀 아쉬운 경주가 한 두세 경주가 있었죠. 자, 오늘 제주 경마, 역시 조철의 주특기 제주 경마. 다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입금 후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꼭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에 조철이 수고한다. 좋아요 한 방쯤은 눌러주는 센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제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 두 개에 아마 달러 박스 하나로 보이는데요. 물론 뭐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경마라는 거는 일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작정 배당을 노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빨갱이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배당을 노리면서 그게 엮였을 때 항구라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찍어먹기라는 거는 대가리를 놓고 얼만큼 막권을 압축하느냐. 찍어먹기 승부인데 막 구멍이 널널히 디리디리 해가지고 먹어도 돈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승부처로 가져가면 안 되죠. 자, 요거 제주 3경주는 최근 4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10번마 황해 비천 뭐 놓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부담 중량이 비록 올라갔지만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지만 뭐 제주 경마 미들맨 전현준 기수고요. 극단적인 선행마가 아니고 외곽에서 얘는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된다. 10번마 황해비천을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딱두 방입니다. 요거는 이놈저놈 팔리는 놈들 싹 꺾고 10번 황해비천을 놓고요.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딱두 방, 주력 한 방으로 갔다 70%, 방어로
30%. 뭐, 나머지 삼복, 삼쌍, 요것도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나겠죠? 요즘에는 삼복, 삼쌍들 많이들 베팅을 하시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삼쌍도 구멍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져볼 만하죠. 뭐, 왔다 갔다 양방으로 두 방밖에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제주 삼경주 오늘 깔끔하게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함부로 하시길 바라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가 두 개가 남았는데, 자, 4경주는요, 4등급 1110m 레이팅 60점. 9번 하여갑니다. 아, 7번 하여갑니다. 9번이 아니지, 7번. 자, 2공까지는 논스톱으로 달릴 거다. 그만큼 기본 능력을 조철이 세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제 눈에는 하여가의 능력이 월등한데, 물론 대가리가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후차권이 이렇게 난잡하게 팔려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 배당이 높아져요. 평균 배당이 높아지고. 제가 볼 때는 7번마 하여가를 놓고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 이거지. 이것도 역시 조철이 볼 때는 두 방.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될것 같은데 많이 팔립니다. 자, 현장에서 배당의 상황에 따라서 한 마리 정도는 제가 더 안고 갈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두 방으로, 지금 첫 번째 초식대로 두 방으로 한번 압축을 시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7번 하여가는 2군까지는 그냥 갈놈이고, 후차도 압축해서 때릴 자신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분위기 좋아갖고, 단통 승부 한번 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요한 방짜리를 제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삼복으로 삼쌍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역시도 7번마 하여가는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첫 실수했어요.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자, 1등급 1400, 레이팅 130까지 1등급 중위권 마필들인데요. 아, 6번마 선봉대 강수함. 요거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에요. 두 번째 메인. 예전에는 강수환 기수가 미들맨이었거든요. 열심히 타고 승부기 다분하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든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죠. 자, 4번마 선봉대라는 마필이 이제 58.5까지 갔습니다. 이 마필이 하위군 시절에 제가 여러분들께 몇 구라를 때려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2군에 올라와서도, 1군에 올라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58.5를 달고, 1군에서 과연 54 달고, 53.5 달고, 57.5 달고, 이빠이 조지고 2착인데, 직전 경주 끝걸음이 영 미덥지 않았다. 얘가 보통 38홍이, 어디 갔습니까? 뭐 48초 4, 50초 4, 49초 4, 이랬는데, 직전 경주 뽀드시 50초대 기록을 했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편하게 앞에 가는 편성도 아니에요. 외곽에
7번, 8번 두 마리가 좀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자, 과연 58.5 가지고 인기 1위를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4번 선봉대 뒤로 돌립니다. 4번 선봉대 부러지는 그림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선봉대를 후착으로 돌리고요. 4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메인 승부로 노려본다. 4번 선봉대는 부러져도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는 꽂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 중량도 잘 봐야 되고요,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 편차가 크죠, 뭐. 9번 별빛 누리는 플러스 9kg예요. 5번 절대적, 63에 플러스 4.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광해조이도 63kg. 51kg짜리도 있고, 63kg짜리가 있어요. 무려 12kg 차이가 납니다. 자, 딱 계산 끝나 있습니다. 컬큐레이터,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 끝나 있는 조철의 달러 박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놓치지 말고 같이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8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일반 경주도 적중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가리 보이는 마필도 많고, 그래서 후착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경마, 호주머니 속에 남는 경마 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2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이었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